네, 안녕하십니까. 깨만한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 오퍼레이션 벨벳쉘 본격적으로 캐릭터와 맵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디벨로퍼 분과 게임 디자이너 그리고 레벨 디자이너 분이 이렇게 세 분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맵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맵의 전경은 이렇습니다. 밤과 낮, 둘다 똑같이 존재를 하고요. 이게 스펀지점이라고 하는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스펀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스펀지점이고요. 여기가 아마 옥상 부분인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칵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부 환경은 되게 마천루의 내부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장 맵의 카지노. 3층이었나요? 3층과 되게 비슷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1층과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맵이 크진 않고, 국경맵처럼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뚫리는 벽, 뚫리지 않는 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계단이고 가운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약간 뚫려 있는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러와 자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라는 블랙 미러에 대한 능력을 씁니다. 가운데 빨간색 통을 누르면은 뭔가가 있다고 하네요. 로드아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초의 사마머 오퍼레이터입니다. 여성 오퍼레이터입니다. 샷건 두 정과 벡터 하나, 그리고 권총 하나가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화면이 미라의 화면입니다. 미라는 C4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블랙미러의 스킬은 총두 번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리인포스를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왼쪽과 오른쪽을 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벽이 뚫리면서 유리가 설치가 됩니다. 네, 유리가 설치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설치된 부분에서는 바깥쪽이 보이면서, 그러니까 보여지는 다른 부분에서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역으로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좀더 많죠? 그리고, 유리에 대해서는 총알로는 뚫지 못하며, 아마 일반 강화벽처럼 유탄이나 수류탄이나 이런 걸로 부서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 통을 부수면은 몇초 뒤에 유리가 떨어지면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히바나, 네, 엑스카이로처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죽일 수 있고요. 그 다음 자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헬멧을 쓴다고 하네요. 라이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이플 한 정과 SMG 한 정, 그리고 샷건 두 정과 권총 하나가 있네요. 아머와 이속은 둘다 2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아마 성광탄을 들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능력을 사용하면 이렇게 빨간색과 노란색과 초록색의 발자국이 보이면서 스캔을 누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캔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도 되고요. 만약에 스캔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게이지와 함께, 오른쪽에는, 여러 아이콘들이 계속해서 랜덤으로, 보여집니다. 찾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길 표시와 함께 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표가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되게 미러와 자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레드크로우 업데이트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미라 부분은 저번에 프리뷰 첫 번째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라가 그렇게 갑옷을 입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3 아모인지 왜1 이속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도 뭐 미라를 쓸것 같긴 합니다만. 네. 자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칼이 되게 의도적으로 위나 밑에 있는 적을 상대하기 되게 편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토템이죠, 토템. 그러니까 그 점령지나 아니면은 폭파 지점 내에 있는 캐릭터를, 그러니까 물론 가만히 있는 캐릭터를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식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오퍼레이터는 아마 바닥이나 위를 막을 수 있는, 바닥이나 천장을 막을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